길러주는데 질수 인상 가리가 모으는 건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농사 처음에 하는 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 쫓아다녀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애비 뭔지 몰라. 네. 근데 잊어버려. 아들도 남의 아들이 더 잘해 보이고. 저희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핸드폰에 이거 하나만 다운받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네. 오늘 깔아드린 거는 네. 이렇게 보라 색깔이 쓰여 있는 RU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네, 요거 한번 이제 눌러보시면서 시작할게요. 네. 네. 이제 매일 RU만 누르면 네. 돼요. 여기서 네. 이제 뭐 눌러야 될까요? 시작. 시작. 여기서 이름을 만들래요. 이름, 프로젝트 이름, 우리 제목. 제목. 아까 전에 만드신 거 홍보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많이 찾아주세요. 이거 뭐라고 쓸까요? 농장 이름 하면 안 되고요. 해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아까 전에 네. 이제 저희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네. 요리 이름을 정한 거 요리 이름. 요리 재료가 우리 게 아니죠. 네. 우리 걸 찾으려면 네.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찍었던 아까 음식 재료가 카메라 롤, 비디오, 사진, 앨범. 아까 영상을 찍은 거니까 비디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우리 아까 얘기 나눈 거 여기 있죠 이제.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13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네. 선생님께서 홍보 영상 한 거를 네. 우리가 연습할 때 요 한 번 눌러주세요. 아까 찍었던 거. 비디오. 다음에 만들기. 왜 안 떠? 기다려야 돼요. 핸드폰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이제 이게 에너지가 꽉 차면 이제 나와요. 오늘 끝나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네. 밤새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놓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시겠다. 그냥 보시게. 네. 여기서 보면 직접 드셔야 돼요. 제가 알려만 드리고 만져보셔야 되니까 네. 여기가 우리가 찍은 영상이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는 편집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네. 네. 네, 편집을 밑에 걸로 하실 거고 네. 여기 봐야 되는데 네. 한번 요거 삼각형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네. 삼각형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거 왜 어디? 어두워졌을 때 네. 삼각형 누르시면 근데 다시 할게요 말했는데 한 번도 안 틀리셨어요. 아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에. 여기까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끝에 보면 막대기가 굵잖아요.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요.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데. 할까요? 여기까지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왼 이 부분은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굵은 데를 쭉 누르면. 막대기 사라진 거 보셨어요? 네. 굵은 게 사라졌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면 잘라져요. 여기 딱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왼쪽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틀면 네. 저희는 김포 없어졌죠 왼쪽에. 그렇죠? 그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왼쪽 부분을 없애보세요. 눌러서 거기를 꾹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있으면 없어졌죠? 그럼 여기 딱 맞아요 좌석에. 오! 됐다. 뛰어보세요. 됐어요. 그러면 네, 그럼 여기 눌러보 삼각형 눌러보세요. 네. 네. 저희는 김포 왼쪽 자르신 거예요. 그래. 여기 하이파이브 이렇게. 네. 쭉 넘어가서 맨 뒷부분 가볼게요. 싸게 드리고요. 노골프 대회에서는 2만원. 턱은 25,000원 이렇거든요. 네. 인사하는 것까지 하실래요? 아니면 하이파이브 하시는 것까지 찍으실래요? 어디까지? 인사하는 것까지 잘라낼까요? 하이파이브 하는 것까지. 하는 것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일단 한번 선생님 눌러주세요. 삼각형 누르고
뭐 기다려셨다가 내가 멈춰 주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어디를 눌러야 돼요? 요 11자. 네. 멈춤 버튼이거든요. 기다렸다가. 어디서 끊을지 기다렸다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르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막대기 있죠? 아까는 선생님 밑에서 했는데 지금 왜 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다 밑에서 했어요. 지금도 밑에서. 아 지금도 이게 밑에서, 밑에서 똑같이 거예요? 밑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만 여기서 나오지. 맞아. 이게 도마예요. 다 도마. 밑에서 요리를 다 해야 네. 되고 이건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밑에 역시 눌러주시고 또 옆으로 가야 돼요. 네. 오른쪽 끝에 쭉 누르고 그렇지. 됐다. 다 됐다. 아까 전에 제가 넓히는 거 말씀드린 건 네. 이게 너무 좁으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넓히면 이게 넓어져서 보기가 편해서 가져간 다음 이동할 때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네. 이 막대기가 있으면 이동이고요. 막대가 사라지면 잘라지는 거예요. 막대가 사라지면 오케이. 네, 저희 농장 많이 찾아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오케이. 어 늦을 거예요? 늦을 거면 네. 좀 더 드시면 돼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꾹 눌러서 네, 없어질 때까지 다시 눌러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아!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요리가 끝났잖아요, 저희가. 네. 요리가 끝나면 네. 이 버튼 중에서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고 제목이나 음악은 다른 시간에 배우고 요리를 꺼낼 건데 네. 여기 보면 위에 화살표 보이세요, 위로? 네. 여기 이제 요리 꺼내는 버튼. 요거 한번 눌러 주세요, 위에. 점 말고. 점 옆에 이렇게 네모 아, 위에 화살표 위로 꺼내는 거 요리. 아, 이게 꺼내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내보내기. 그럼 여기 에너지가 차잖아요. 그럼 이제 영상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저희 다 되면 잘 잘라졌는지 확인을 한번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네. 그렇죠. 숨도 못 쉬겠네. 숨도 못 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만약에 저도 어떠한 기계를 처음 만지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이렇게 경무기 같은 것도 타보고 싶고 하는데 좀 모르면은 지금 마음속으로 아우,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다. 아이고. 너무 고마운 청각들이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 쓰일 일이 없을 수 있어서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안 돼도 농사꾼도 팔로가 어려우니까 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걸 참. 그래서 내 블로그에다 하나 올려놓더라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영상은 사실 블로그만 올려도 되잖아요. 이제 제가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하고 나서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다 끝났대,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야 돼. 네, 아직. 이걸 옷도 벗었으면 좋겠네. 이게 점잖지 않고 못 쓰겠네. 아, 그럼 이따 다시 찍으시면 돼요. 집에 네. 가서 다시 찍으셔도 되고. 이제 집에 보면 이제 이런 거 체험 농장 같은데 하실 만한 공간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 소개도 할 수 있죠. 많이 놀러 오시라고. 네. 네.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뭐 삼각대 이런 거. 네. 네. 샀으면 좋겠네. 아, 뭐 사셔도 돼요. 사시게 되면 저한테 좀 제일 싸운 걸로 이렇게 맞춰드릴게요. 네. 이거 완료 눌러주세요. 제일 싼 걸로 사야지 그럼. 제일 싼 걸로 사야 돼요. 저희 일부러 지금 노트북 안 하고 이걸로 했잖아요. 좀 돈 안 쓰는 걸로. 네. 네. 지금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네. 노트북을 오늘 생각했다가 근데 없으신 분들이 많아. 어떻게 뭐 눌러서 여기까지 했나 모르겠어. 다시 또 복습을 할 겁니다. 네. 아 여기 나왔네요. 나왔어요. 여기 2분 3초짜리. 농장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더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농장 이름이랑 네. 농장 주소랑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게 계속 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영상을 1초를 보든 10초를 보든 전화를 해서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오늘 혹시 그것까지 네. 배워보실까요? 네. 네. 밑에 이름 넣는 것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이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잊어버리셨는데 하고 또 하고 해야 저희가 돼. 이거를 이 화면이랑 이 화면을 보내드릴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네네. 보면서 연습하셔도 네네. 되고 제가 한번 갈게요. 네네. 네, 제가 오세요. 한번 갈게요. 네. 가르쳐드리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맡기겠습니다. 뭐 눌러야 될까요? 알류? 그렇죠. 농사 하시려면은 처음에 배우셨을 때 어땠어요? 몇 살부터 하셨어요? 농사? 농사 늦게 했어요. 몇 살 대충? 아 이제 어려서 농사꾼의 딸이 농사 그거 말고 본격적으로 하신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한 15년. 15년. 근데 그때 첫 해 어려웠던 것처럼. 아유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저 농사 걸음 비료 주는데 질수 인상 가리가 뭐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농사 처음 배운 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 쫓아다녔어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네. 그런 날이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잘라내기는 여기서 했잖아요. 네. 그거보다 하나 아래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자막을 넣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제목, 전환, 색상, 제목. 속도. 그렇죠. 네. 제목. 제목. 클릭. 아까 제목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 제목을 어떻게 넣는지 들어가요. 근데 네. 우리가 제목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넘겨보면 선생님 밑에다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자막이 주로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모르죠. 근데 사장님께서 딴 데 넣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밑에다 넣어요. 밑에다 넣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쯤 괜찮으세요? 이 둘 네. 중에? 네. 네. 그럼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확인. 네. 이제 글자가 들어갈 텐데 뭐 여기서 영어로 써있네. 아 그게 어렵네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어둬야 되고 여기서 보면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제목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요 영상 위에 막대가 하나 생겼어요. 잘 안 보여서 넓혀 볼게요. 네. 무슨 색깔이죠 이거? 생긴 게? 빨간색이요. 빨간색. 그럼 여기에 가보면 이 파란색 막대기가 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움직이면 이제 우리 이동할 때 빨간색 막대기 있을 때 뭐가 생겼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넓혀서 보면 그럼 여기에 화면을 클릭을 해서 네. 오늘은 지금 한번 써보실게요. 네. 뭐 넣으실래요? 농장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렇게 넣을까요? 네, 네. 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치셔도 돼요. 김보 맞나? 틀리면 다시 쓰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김포 여기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위에 나오고 있으니까 김포 양까지 나왔고요. 촌장 위에가 보기 힘드시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 밑에 요건 좀 잘 보이시죠? 네, 그것도 있는데. 네, 그다음 전화번호 완료 내야지. 아 전화번호죠. 요건 그럼 좀 띄고 한 칸 띄고 아 그게 띄는 거예요? 여기 띄는 거 네 띄고 네 숫자 요거 눌러야 돼요? 네 눌러야지 숫자 칸이 나와요. 여기서 넣는 네, 거예요? 네. 0 3 1 뛰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옆에 한번 넣는 거. 네. 0 3 1 다시 9 8 5 요거 띄고 그거 한번 띄고 4 0 3 8. 8 완료. 완료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부분에만 자막이 들어간 거예요. 영상이 이만큼인데 네. 요만큼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요거를 우리는 전체에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늘리면 돼요.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걸 한번 누르시고 빨간 막대를 네, 그게 자막이니까 양쪽으로요? 하나로? 먼저 자막을 한번 누르시고
남들은 따라오는데? 어, 따라와요. 그럼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렇죠. 아. 끝까지. 아, 되다 말았다. 되다 말았어요? 네, 조금 더 가보시면 다시. 돼요. 이동시키고 좀 옆으로. 네. 아, 이동이 가네. 끝까지. 끝까지. 어디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봐. 그렇죠. 여기까지 있으니까 아. 이거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 지금 어, 제가 손 잠깐만 잡아드릴게요. 네. 누르신 다음에 끝까지 가면 아. 어? 아.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옆으로 넘기 네. 힘 잠깐만 해주세요. 옆으로 이동했더니 어? 아. 너무 많이 나왔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강조가 되잖아요. 검은 화면이라서 그렇죠? 이건 내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 앞부분도 안 나왔어요. 이 앞부분 맞춰보세요. 앞부분? 한번 클릭하고 어어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동돼 버렸어요. 클릭하자. 네. 지금도 이동됐어요. 지금도 이동됐어요? 네. 왜 이동됐을까요? 왜 그럴까? 네. 지금 확인하는 게 뭐냐면 도마 위에 안 올려놓고 그냥 집어 던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 있다가 예. 여기를 눌러서 너를 쓸 거야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세요. 지금 막대기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였었잖아요. 네. 야 너를 쓸 거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을 눌러주셔서 아. 눌러야 돼. 끝에 부분 여기 눌러서 끝에 부분 눌러서 없앤 다음에 그렇지.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줄여 보세요. 줄여서 다 잘 들어갔나 화면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요. 네, 네. 조금 더. 오 됐다. 그럼 저희가 영상에 영상이 있고 우리 자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갔죠. 네. 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제. 네. 혼자 못 하시겠죠. 네. 네 이따 연습할게요. 네. 근데 일단 바깥쪽 부분 눌러서. 여기는 이게 위에로 돼 있는데 이게 밑으로 써져요 이제 나중에는. 네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화면이에요. 네. 네 괜찮으시죠 이 정도.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내보내 볼게요. 내보내기 완성. 네. 오늘 여기 자막 들어갔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 네. 저희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만 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도 자꾸 해봐야죠. 할 것 같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유, 근데 당연히 어려워서 안 할 거긴 한데 예. 그래도 도움드리게 좀 저희가 자주 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으로도 찾아뵙고 네, 네 아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김포 시민분의 도전은 시작됐고요. 어, 많이 어렵겠지만 어, 유튜브로 혹시나 네. 보시게 되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나 농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 진짜 순수하게 너무 좋은 일이네. 나중에 방송하실 때 블루베리 한 바가지 놓고 막 드셔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이면 블루베리 갖다 놓고 먹으면서 하면 돼요. 그게 홍보예요. 네. 우리 같이 여기에 먹으면서 밑에 네. 자막으로 열매 열리걸라. 네. 네. 열매 먹으면서 밑에 농장 이름이랑 네. 주민 그 번호 네. 나가면 바닥에는 흰 시트를 네. 깐 다음에 좋다. 블루베리 떨어뜨려서 계속 국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좋다. 다음에 혹시 찍을 일이면 여기 블루베리 먹으면서 찍으면 되겠다. 그럼요. 네. 영상 제일 좋아. 네. 우리가 그게, 맛있다고 하면서 그게 저기 뭐야 제일 자연스러워. 맞아요. 할 말 없으면 먹으면 되잖아. 네. 그냥 먹기만 좋아. 해도 돼. 맞아요. 먹기만 해도 돼. 네.